앞서서 한승엽 배터리 말씀해 주셨었죠. 아, 이 임동혁 선수가 출격했을 때 98-90 1라운드, 2라운드 패배가 없었다. 첫 번째 제보는 김남기 선수, 두 번째 제보는 바로 임진욱 선수였거든요. 자,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상대전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은 러시아워 시작입니다. 자, 현재 2킬을 기록하고 있는 위메드 폭스의 차범 임동혁 네. 선수가 11시를 가졌습니다. 기분 좋죠? 그렇죠. 그리고 임진묵 선수가 3시점을 가져갔고요. 네. 임진묵 선수도 기분 좋고요. 예, 그렇죠. 네. 현재 최근에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더군다나 화제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 김재춘, 이영호, 김용진, 박찬 선수들 다 때려잡으면서 네. 올킬을 기록했기 때문에 진짜 KTF 매직에스의 이영호는 진짜 잡기 굉장히 힘든 선수거든요. 그렇죠. 박찬수를 잡기 쉽나요? 안 쉽죠. 예. 네, 쉬운 선수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마는 진짜 KTF 매직에스전에서 보여준 임진무 선수의 그런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최근에 안 좋았던 임진무 선수가 좀 안 좋았던 분위기를 KTF 상대로 올킬을 해줌으로써 예, 분위기 반전을 좀 해냈고 예. 경기력 좋다는 거예요. 임진묵 선수요.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봐서는요. 예. 임진묵 선수의 대저그전 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전 전체 따져봤을 때 모두 5경기에 있었는데 3연패 이후에 오늘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네요.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습니다. 진짜 이런 휴일에 이런 네. 정말 멋있는 경기를 관람하시기 위해서 오신 가족분들 복 받으세요. 제가 예전에 게임 중계를 할 때도 부자지간에 게임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 봤거든요. 예. 좋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예. 네. 일단 뭐 베럭스가 좀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임진묵 선수가 말이지요. 네. 임동혁 선수. 기본적으로 저글장에서 예. 러시아어에서는 스포닝풀을 먼저 가는 빌드가 사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기 앞마당을 갈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럭스를 좀 예, 빨리 올렸죠. 예. 이제 뭐 가끔 이제 저글 선수들이 테란을 상대할 때 구드론을 보여주기도 하는 맵이기도 한데 일단 임진묵 선수 상대방이 스포닝이면은 뭐 베럭스 빨리 건설되니까 마린 생산해가지고 방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주 목적은 상대방의 빠른 멀티를 견제하기 위한 빠른 베럭스겠죠. 예, 그 빠른 베럭스가 과연 얼마만큼 효력을 얻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찰 방향이 일단은 11시로 스타트를 하고 있는 SM입니다. 예, 양쪽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네. 양쪽으로 다 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 양방향. 자, 그런 거 마주치면서 빅치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계속 내려갑니다. SB 계속 내려갑니다. 구서플 9배럭 정도인 것 같은데요. 확인했고요. 예. 머리 남았는 거 확인하고 있는 김동혁. 자, 이거 임진묵 선수. 예, 또 제가 같은 팀 생활을 좀 해보지 않았었습니까? 저그를 네. 상대로 벙커링 굉장히 잘해요. 자, 일단 머린과 SB가 11시 지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 충분히 마린 색이 되는 순간부터 예. 상대방이 앞마당에 벙커 건설하면서 피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입구 쪽에다 해체를 추가하고 있는 임동혁 선수입니다. 예, 막을 수 있다는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벙커 진건데 빨리 드론으로 자신의 드론 이렇게 찍고 나갈 수 있는 그 공간 마련이 되고요. 그럼 이게 드론만 많이 잡아주게 돼도 임동혁 선수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반대로 임동혁 선수가 잘 막아내기만 하면은 확실히 임동혁 선수가 이거 임진묵이 잘 싸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해다가 버거 완성되는데요. 버거 완성됩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됐. 그냥 취소. 예. 취소하려고 예. 발로 맞았어요. 예. 에너지는 350인데 체력 네. 버거가 350이었는데 건설은 안 됐습니다. 건설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 뭐 건설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애시당초. 예. 좀 드론을 사실 드론 피해를 조금만 더 줬어야 되는데 약간 아쉽네요. 약간. 예. 그래서 자, 이제 저글이 역습. 예. 그래도 임진무 선수도 마린을 잃지 않은 선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커맨센터 올리면서 앞마당 어지간히 준비하고 있고 예. 저글링이 좀 많습니다. SCP까지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SCP 나오고 있네요. 임진무 선수도 무리하게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예. 어차피 빠른 배럭스로 공격을 왔다는 거 그 다음은 무조건 더블 커맨드예요. 다른 예. 수를 쓰기에는 적합한 맵이 러시아어에는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확실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추가해주면서 발전해야죠. 예. 와, 일단 임진묵 선수 초반부터 약간 가난하게 쓰레기 취소했네요. 해처리를. 예, 예.
이제야 임진국 선수도 파악을 했죠. 네. 정찬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많은 의미를 가지고 가는 SFC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임진국 선수 초반부터 가난하게 밸런스를 올리면서 가난할 법도 한데 커맨드 세트까지 올리면서 마린 꾸준히 생산하는 데다가 투베럭스 게스까지 채취. 이거 아카데미 완성되고 메이드 파이어에 한 번 정도 더 추가되면 상대방의 아마나 쪽에 가서 압박 주면서 시작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아카데미가 올라가고 있는 임진북 선수의 모습이요.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살아있는 SB가 정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러시아어로는 맵이 앞마당이 성공으로 많이 건설해야 상대방의 바이오닉 병력들을 안전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SCB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발업된 정원을 뽑지 않는다라는 거 알게 되면 테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진북 선수가 정찰 들어간 SCB 굉장히 빨리 잡아줘야 돼. 임진북 선수를 빨리 잡아주고 빨 발업된 저글링을 미리 생산해가지고 앞뒤로 돌리는 플레이가 좀 나아주는 게 최상의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임동혁 선수가 내어간 이후에 발업을 지금 예, 찍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직 타이밍은 아닙니다. 조금만 있으면 발업이 좀 돼서 뭐 저글링이 좀 이쪽 저쪽으로 시간을 좀 끌어주는 플레이가 나오겠죠. 네. 이거 나가면서 앞마당 멀티 가볍게 내려앉게 되면은 임동혁 선수가 아, 임진무 선수의 그런 플레이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꼴이 되는 거니까 네. 발업된 저글링 지금부터 눌러서 네, 달려가야 됩니다. 자, 이제서야 SB를 커트해내고 있는 임동혁. 예, 이거는 이 맵은 러시아워는 발업된 저글링이 정말 찌를 수 있는 팀이 많아요. 그렇죠. 여차하면 본진으로 난입해가지고 상대방 체제를 100%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인진 대비 입구 쪽에 홀드시켜놓나요? 자, 5에 추가되면서 움직이기 자, 시작하고 있는 상황. 네, 예, 포베럭스까지 올려 움직임이죠. 바로 됐는데 됐어요. 예, 나가고 있고요. 덤벼 봤습니다. 석표 추가하고 있는 임동현 선수. 야, 이러면서 임진국 스타일 나오죠. 임진국 선수가 포베럭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예, 네, 포베럭스 올라갑니다. 예, 이거 진짜 터프한 선수예요, 이 선수. 네, 이게 사실은 뭐 만약에 성구 콜론이 많이 건설하게 되면 안 들어가면 그만인데 그만큼 적에게는 자원 투자를 했으니까 부담인 거예요. 예. 이득 많이 압박만으로 이득 많이 챙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스파이테크 올라타고 있습니다. 임동현 선수. 아,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한번 견제를 해주고 있는 임동혁. 네. SB 잡아주고 빠집니다. 아우 뭐 확실히 잡고요. 예, 일단은 게스톤 생각까지. 어, 아, 좋은데요? 이런 플레이가 발업이 됐으니까 된 이후에 좋은 플레이예요. 이런 게 나와줘야 예. 됩니다. 계속 시선을 끌어줘야 돼요. 그렇죠. 포베럭스를 확인했다는 거 임동혁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네. 다행인 거고. 네, 임동혁 선수 약간 확실하게 하겠지만 포베럭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저걸이 네. 계속 투자하면서 계속 시간을 벌고 있는 임동혁 선수. 예, 스파이 완성. 예, 임동혁 선수도 이제는 휘둘리면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스파이 완성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자, 머리도 저거 가운데요. 저걸이 재미를 보고 있는 예. 파이맨 씨, 저쪽 딴짓 하고 있어요, 파이맨. 예.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뮤탈리스가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는 네.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아직도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더 아래 공사가 되긴 한데. 예. 저글링 또 우회로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계속 저글링 쓰면서 신경을 좀 거스르고 있는 임동혁 선수. 네. 뮤탈리스 떴어요. 아, 뭐, 털의 타이밍이 관건인데요. 평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글링의 도움 없이 뭐 러쉬가 와도 막을 수 있다 생각하고 돌리는 플레이, 돌리는 컨트롤, 돌리는 운영 아주 좋아요 지금. 자, 부탈리스로는 상대방의 본진 쪽 많이 끊어주면서 본진 쪽에 들어가면 되고 저글링으로는 상대방이 안 맞은 플레이가 본진 차례 파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동현 선수가 부탈리스크가 떴기 때문에 주도권을 계속해서 자꾸 흔들 수 있어요. 아, 흔들기 아주 좋은데 임동현 선수. 사실 임동현 선수가 흔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캐고 예. 선수가 좋은 상황이었는데 어, 예, SCP에 비트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캐고 3킬이 기록되어 있는 임동현 선수 저글링들 뮤탈리스에 뮤탈리스에 저를 또 뛰어갑니다. 야, 이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렇죠. 임동혁 선수에게 이러면서 임동혁 선수는 멀티 하나 확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압박 때문에 멀티하기가 힘들었는데 자신이 흔들었으니까 이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네, 드론 하나 보내가지고 멀티를 시도해야죠. 예, 일단은 뭐 상대방의 포베라스를 올렸고 저글링 몇 번 상대방의 본진에 난입시키니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예, 공격적인 모습을 위해서 저글링을 터뜨리는 예, 상황이었는데 예. 예, 그렇죠. 말씀해주셨듯이 멀티는 하나 정도 필수고 그렇죠. 예, 이제부터는 무탈리스크 한 11개 정도만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면서 럴커 추가 그리고 럴커 저글링과 럴커를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맵입니다. 자, 뮤탈리스크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네 임동혁 선수 임진묵 선수는 예, 포베럭스가 풀로 포베럭스를 풀로 돌리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한 번쯤은 치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포베럭스니까 포베럭스를 예. 올렸다는 것은 멀티버프 타이밍에 한번 많은 양으로 치고 나가면서 세상 멀티까지는 저지시키겠다는 생각인데 양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길이 두 갈래다 보니까 예.
위쪽으로 나오면 아래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래쪽으로 나오면 위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그의 운영, 전술적인 운영이 나오는 맵이거든요. 자, 저그로 나올 뻔했던 임동영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때가 타이밍이거든요. 뮤탈리스크 동선이 바깥쪽으로 빠질 때가 테란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인데 야, 저글링이 임동영 선수입니다. 진짜 테란 병력이 마음껏 못 나오도록 너무 잘 휘둘러주고 있습니다. 임동영 네. 선수가 치고 빠지기 작터 파이브 잡아먹고 있는 저글링. 자, 임동영 선수가 하려면 빈티퍼리에 대한 방어를 어느 정도 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끌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완벽하게 방어도 100% 하는 상황도 하는 그림 만들고 나서 네. 진출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가 멀티를 발견하고 있는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히데라가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딱 무탈리스크 빠지고 도움을 땡큐죠. 그렇죠. 예, 지금 공이랑 대포 포메라스 불러 돌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빈집으로 들어오는 저글링도 어찌어찌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무탈리스크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빈집에 대한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알고 서클 4개 예, 앞마당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9시터 멀티 확실하게 파괴하면 거의 신기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9시터 알고 있는 임동혁 선수 앞마당은 서클이 있기 때문에 9시 멀티만 파괴해주고 뒤로 빼주면 임동혁 선수가 그냥 유리해지는 거예요. 자, 1점차 예, 네. 공이란 말에는 한번 찍을 때마다 물타리스가 객사합니다. 격사 뭐야 예, 예. 격사가, 죽거든요. 예, 객사하거든요. 자, 여기 멀티 파괴되면 난리 납니다. 자, 물타리스 이게 만약에 럴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컨트롤러 한두 개 정도는 쉽게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해처리를 지켜야 되는데요. 아, 못 지킬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앞쪽으로 하고 있던 머리들이 아, 이게 인도현 선수 정말 사내발 플레이를 잡았고 바로 해처리 지킬게요. 해처리 지킵니다. 해처리 1점사. 이게 지금 예, 해처리 살았어요. 예. 좋아요. 수석 걸어주기 아주 좋아요. 이때 머리 컨트롤러 100% 없었던 거예요. 9시 예, 해철이 살았단 말이에요. 와, 진짜 해철이 파괴당했을 때 진짜 임동현 선수는 예, 힘든 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예. 머리 매딕이 돌아갈 게 아니고 좀 더 압박 가주면서 이 정도 매딕 시점 아, 언덕으로 올라가 멀티 언덕으로 올라가면 자, 병력 잡아볼 생각이에요. 임동현 선수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 스텝 뿌리면 잡혀요. 예, 컨트롤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텝 펼쳤죠. 예. 이게 우측으로 아니 좌측으로 빠져가지고 멀티 언덕 쪽에 올라가만 있어도 인도가 선수는 막으러 와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언덕 위쪽에 저 정도 숫자의 마린 매딕 병력이면 충분히 다 잡아먹을 수도 있는 병력이에요. 계속 인도가 선수가 공격적으로 신경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올라는 지금 합류로에 또 런커가 번호됩니다. 아, 스킵 뿌려주고 좋아요. 런커를 걷어가고요. 살아서 예, 인도가 선수는 얼굴이 다 끼어들입니다. 지금 테란이 테란의 병력으로부터 9시쯤 해체를 지켜내게 이거 예, 다 잡혀내게 좋아요. 빼줘야 돼요. 와, 진짜 잘합니다. 네. 예, 아슬아슬한 김동현 선수 예, 터프합니다. 임진복 자, 드라스틱 좋죠. 좋아요.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그러니까 배슬도 좋지만 항상 흔들어주면서 시선이 예. 그쪽에 집중됐었을 때 드랍층 하나 날아가면은 타격 입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드랍층 공중쪽으로 날아가게 되면은 진짜 임동현 선수 분명히 흔들릴 테고 그 흔들리는 틈을 타서 아웃쪽 내려가면 해철까지 파괴한 성과 충분히 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러크 다시 빠져 뒤로 물러서고 있고요. 드랍신 어디 갑니까? 드랍신 본진 혹은 앞마당 본진 위쪽에 입성하는 드랍신 무조건 본진 아웃쪽 해철이가 체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드랍신을 쓸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되지 못하는 임동현 선수죠! 자, 앞마당 뒤쯤에 내리고 있는 이것도 뭐 두세 개 정도 럴커면은 그냥 스텝으로 가가지고 잡아줄까? 아웃쪽 해철이만 파괴하면 어쨌든 임진복은 대성공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웃쪽 해철이 아직 깨지는 못했습니다. 네. 언덕으로 올라가요, 저그로. 방금도 드랍신도 이 언덕에서만 있었어도 막으로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저그 입장에서는요. 스커지가 나오고 있는 임동현 선수. 자, 올라가야죠. 스커지 살려야죠. 이쪽으로 머리 매딕이 올라가면 되는 건데요. 자, 그래도, 예. 일단은 저그가 하이브를 좀 유리해서 빨리 갔기 때문에 병력이 없는 거. 그러는 동안 차량 한 방문을 갇혔다는 거. 이 한 방문력에 의해서 9시쯤 못 지켜내면 결국엔 패배하게 되거든요. 네. 이러면서 드랍식을 하나씩 계속 생산해줘서 경기해주면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임동혁 병력 돌리나요? 병력이 많아요, 지금 임진무 선수가. 네, 병력 돌리는 선택을 내리기에는 좀 늦은 듯 싶은데요. 자, 일부 병력 빠져서 일부는 오늘 속도를 좀 늦추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임동혁 선수가 돌린다는 것을 100% 확신하고 돌렸더라고 한다면 9시 멀티는 버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버릴 것 같은데 들켰습니다, 일단은. 임진무 선수 앞마당 어떤가요? 임진무 앞마당.
버커와 갱크와 바이크들이 아 팀 먹고 들어갔어요. 네. 앞쪽 해처리를 내주는데 상대방이 앞마당 마비시키지 못한다면은 임지묵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해처리를 깨끗하게 일찍 공격해서거든. 임동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탱크가 예. 있고 럴커도 받쳐줄 수 있고 저글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도 맞춥니다. 예, 저글링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저글링 기록이 오고 있고요. 야, 임지묵 터프하게 경기 운영하는데요, 진짜. 네, 게다가 나갔던 임지묵 선수의 병력에 지금 임동혁 선수가 들어온 병력보다 더 무서운 병력이에요. 예. 저글링 박자가 맞았어요. 야, 이거 임지묵 선수 아웃스 해지만 깨고서 중간 루트 길 끊어버리면은 이제는 역전의 여지가 없습니다. 리페어지고 네. 리페어 중간 끊어버렸죠. 나올 수 있는 일이 또 한정적이에요. 하이브를 어떻게 해도 완성시키긴 했지만은 디파일러 꾸역꾸역 추가해가지고 상대방의 공격을 감행한다 한들 그 공격은 한두 번에서 끝날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테란이 99% 이길 확률이 되는데 예. 이것도 몰라요. 어제 박찬 예, 선수가 예. 박찬 선수가 똑같은 멀티향으로 찬스 한 방으로 역전에는 경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디펜시 멘트리스가 뜨고 있는 상황, 다리게를 적정하고 있는 임지묵 선수. 디펜시 한 방 더. 이게 지금 버티는 시나리오로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고, 버티면서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선택 좋지 않습니까? 우회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저글링. 그렇죠. 아, 여기서 파이어맨. 얼큰 숫자가 없네요. 네. 넝크 네. 따로, 저글링 따로 쓰고 있는 임동혁. 네. 어찌든 던지면서 상대방의 병력도 끊어주고 앞마당 쪽에 신경 쓰면서 병력이 합세하지 못하는 것 같은 임동혁 선수의 정말 위기 상황에서 이런 판단도 굉장히 좋은데 네. 결국에는 깨스 싸움입니다. 폭발해요 임지묵 선수. 진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기려면은 디파일러가 어떻게든 상대방의 앞마당까지는 안전하게 도달해서 다크스톤 딱 뿌려지고 본진 베럭스 장악 그러면서 상대방의 베스만 스커지가 어떻게 환상적으로 격추 이 상황이 아니면은 저희가 이기기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7시 멀티를 미끼로 내던져주고 예. 뽑아놨던 디팔로와 저글링 럴커로 계속 던지 계속 던지 더 가야 돼요. 랠리 찍어놓고 계속 던지 아 이제 네, 업그레이드 됐어요. 계속 터집니다. 7,6,5,4,3 2, 1, 1, 캐슬. 네, 아, 랠리 찍어 놔야 돼요. 네, 다크스웜이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뿌려줘야. 지금은 멀티를 가져가주면서 장기적인 운영. 볼 때가? 안 됩니다. 박찬 선수 장기적인 운영 어제 안 받아봤어요. 한 방. 한 방에 끝내야 돼요. 네, 원 캐슬. 진짜 한 방밖에 없어요. 네, 지금 마인드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저그가 대란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 거의 희박해지는 거거든요. 7시도 잠시 9%만 꺼질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배고프죠. 네, 배고프고. 아, 꺼졌네요, 예. 아, 7시 멀티 파괴되고, 자기서 거쳐주면은 저 럴커는 진짜 업그레이드 잘 되어 있는 바이오닉 병력 앞에서는 허수아비와 같고요. 자, 코드로 버리고 있는 럴커들 선호되긴 합니다만은 호위되는 양상인데요, 호위. 예. 그냥 붙으면 돼요. 저도 뭐 저 럴커는 다 잡히는 유닛인데, 우선 안전하게 추가되는 병력을 좀 끊어주고자 예, 세워놓고 있고요. 네, 앞뒤로 잡아먹어 생각하는 거죠. 자, 디펜시브 매트릭스 한 방이라도 예 나왔으면은 아무튼 전투는 좋아요. 윈도우 선수가 전투를 잘 펼치고 있죠. 네, 전투는 좋은데 예, 좋은데 밀 수 있는 병력이 많이 남아 있어야 돼. 이 정도로는 지금 역부족입니다. 아, 전투 지금 빠지고 있고. 그렇죠. 아, 너무 너무 아픕니다. 진짜 너무 괴롭게 플레이해주고 있어요, 테란이. 예, 드랍 시기 없어도 걸어가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임지묵 선수입니다. 네, 멀티 먹을만 하면은 자신의 멀티를 이렇게 파괴하러 오니까 네, 추가적으로 고급력을 생성할 수 없는 임지묵 선수. 디파일러가 여기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 그걸 못 당해 예, 디파일러. 그걸 역전하려면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초사. 아, 녹죠 녹아요. 예. 넓고. 예. 찬스가 안 나오네요, 찬스가. 아, 진짜 방금 공격했던 럴커, 방금 다 전사했던 럴커가 전부였거든요. 그렇죠. 저글링도 마찬가지고요. 네, 가스가 없습니다. 임대원 선수 가스가 고픈데 럴커 있는 거 다 잃게 되면 더 이상 럴커 생산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 상대방의 베슬로부터 디파일러를 보호하려면 스커지로 상대방의 베슬을 격추해야 되는데 스커지 생산할 가스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멀티를 먹는 것이 테란이 임진묵 선수입니다. 예, 아 진짜 괴롭죠. 그렇죠. 사실 뭐 임진묵 선수가 멀티가 지금 없더라도 괜찮은, 그러니까 진짜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뭐 역전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임동혁 네. 선수 입장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결정타예요. 테란이 지금 작동하는 기간을 멀티 하는 진짜 결정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플래기를 좀 골고루 붙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계속되는 베스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래되시죠. 괴롭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임지묵 선수가 베스를 죽기만 따로 가가지고 상대방 뒤로 한번 싹 찌우고 와도 유리해집니다. 아, 그 정도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진짜 윤도현 선수 이런 상황에서 저글링 환상적으로 돌려가지고 상대방의 커맨드 센터를 애초에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가깝고요. 자, 풀로 안 돌아가는데요. 네, 이제는 전 얼커도 마지막입니다. 전 얼커도 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뒷팔로는 계속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게스트 잡아먹는 장난 아니거든요. 뒷팔로 게스트 많이 잡아먹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 전면전보다는 구치전으로 멀티를 끌어주고 있는 임재문 선수입니다. 네, 임재문 선수는 플레이고 어떻게든 상대방 주변력에 제대로 뚫리면서 저그냥 한 세 분 정도로 확실하게 깔끔하게 잡아먹고 바로 예. 멀티쪽까지 마비시키지 못하는 한 경기 승산 없습니다. 네. 네, 무조건 상대방의 멀티도 파괴시켜야 되고 플레이고 활용해서 상대방의 베스트과 주 바이오닉 변력까지 한 번에 1타 3피가 나와야 돼요. 자, 네. 우리 강민혜선이 말씀해주신 방사능. 예, 방사능이 아, 결국은 이렇게 방사능만 걸어주도 사실 테라는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방사능만 걸어주고 빼주면은 미드골로 아니겠습니까? 네. 선수 시간이 필요하죠. 어떻게든 동시에 세 개의 처리 피면서 멀티 쪽에 다 피긴 했는데 자, 임진모 선수도 이거 시간 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이 진짜 계속해서 이어지는 멀티를 계속해서 견제해줘야 되고 자, 병력 있습니까? 혹시 다섯 시 지역에 때리는 병력이? 뒤도 안 들어가고 5시로 아, 맞아요. 시간, 아, 범프가 있는데 들어가야죠. 아, 지들끼리 엉켜가지고 그냥. 네. 자, 그 시간 잘 끌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적 시간 끌면은. 예. 어쩌지 한 방이 모일 수도 있지 않자. 네, 이 상황에서 디파일러 한 기 멀티마다 놓고서 플레이과 다크서 한 번씩 뿌려주는 식으로 경기 시간 끌면 인도 선수도 모르게 됐는데요. 예, 멀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지금 이거 갑자기 상황이. 예. 그냥 숟가락 쑥 떠먹었어요, 그래도 좀. 네, 윤재훈 선수가 멀티 견제도 굉장히 잘해줬었는데, 윤재훈 선수가 던진 변신 두 박스에 의해서 경기가 약간 좀, 윤재훈 선수로도 할 만한 상황이 주어질 법해요. 자, 그런데 병력 1부가 7시가 있고, 병력도 적의 병력 1부는 5시로 오고 있습니다. 네, 9시만 지켜도 됩니다. 9시만 지켜도 되니까, 윤재훈 선수는 상대방의 멀티 타격 들어가야죠. 빈벙커, 빈벙커. 그렇죠. 분명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몇 분 전에 그런 스캔? 스캔? 스캔 앞으로. 포커버가 들어가야지, 포커버가야지. 아, 좋은 선택이었는데, 미친 것 보네요. 아, 예, 인드고. 예, 역시, 꼬꼬박이 부족해주네요. 최선을 다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워낙 임진국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라서 드라스는 그냥 붕붕 떠있네요. 예, 보란데스 떠있는 상황. 아, 예, 네. 아, 좋아요. 다 맞은 거거든요, 지금 베스트. 아, 예. 근데, 널커가 없으면 바이오링 빨리 막을 게 없습니다. 널커 추가 안 되나요, 인도요? 널커서부터 내 상황. 아, 투어드랍심! 이거 뭐 거의 결정타죠! 심장부로 떨어진 투어드랍심이 일제히 사격 개시! 업그레이드도 많이 되어 있는 마을인이기 때문에. 예. 여정이죠? 네, 저글링만 달려와서는 못 막습니다. 예, 이러면서 9시 타격 제대로 들어가구요! 아, 예, 버티기 벤데이 되겠네요. 예, 야, 진짜 이거가 선전했는데. 아, 진짜. 굉장히 많이 있었네요, 예. 거의 잤으네요, 그리고. 자, 제 9시 쪽을 아예, 예, 못 버틸 거 생각하고, 저, 다 빼가지고, 이제 부터 못 지키긴 했으나. 9시가 날아갔다는 거. 그렇죠. 지식이 없다는 거. 남은 자원은 저기 전부라는 거. 앞마당에 있는 미네랄 몇 덩어리가 전부라는 거. 예. 그리고 갖다 놓고 잡혔습니다. 자, 이거는, 아, 임진목 선수도, 예, 앞마당이 말랐기 때문에, 간당간당 했거든요. 예. 와, 근데 진짜 멀티, 꼼꼼하게 체크해주면서, 네, 상대방이 게스먼트를 허용하지 않았던 게 결국에는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 임동혁 선수도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제재! 임동혁 선수 지지선은 임진복 선수가 아슬아슬하게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예, 임진복 선수도 이기고 나서도 이렇게 싸움 예, 뭐 가뿐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었죠. 그만큼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찐득찐득한 경기가 괜찮습니까? 예, 임동혁 선수가 너무나 잘 물고 늘어졌어요. 불리한 상황 속에서요. 그 저글링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에 따라 경기 항상 이렇게 붙을 수 있다는 걸 예, 그 어려운 경기 속에서 보여줬고 아, 진짜 임동혁 선수 최근에 올킬을 한번 기록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운, 진짜 자신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줄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플레이가 눈에 보였습니다.